절대적인 당원의 지지를 받은 당대표를 윤석열, 한동훈 검찰 독재에 팔아넘긴 개묘 오적, 이름이 김종민, 서훈, 이상민, 이원호, 조응천이 활보하는 배신의 세상이 함께 휘몰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심사가 현명한 판사의 판단으로 기각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에 이 위기를 심기일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읍시다. 아멘. 노리노리는 타운을 걸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잊었으나 개모오적의 악행을 저지하지 못하였지만 새로운 각오로 윤석열, 김건희 검찰 독재를 종식하고 양아치 범죄자, 독재자, 배신자, 매국노 윤석열을 기필코 끌어내겠다는 각오로 먼저 실질적인 대한민국 권력 일수인 김건희를 감방으로 기필코 월제하는 시간에 보내겠습니다. 근데 내일아! 여기 오늘 참 마음이 찹찹하고 아침에다도 법원에 갔다가 비는 추적추적 오는데 더 화가 나는 게 윤석열이 한동훈 이놈들이 국군의 날은 참 경사스러운 행사 날이잖아요. 그래, 근데 이걸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날과 딱 붙여가지고 이 전부 짠 거란 말이에요. 추석 앞두고 추석 밥상머리에 이재명을 악마화해서 다음 총선에 승기를 잡으려는데 저는 첫 번째 목표가 민주당을 분당시키려는 음모다. 근데 뭐 일부 사람들이 창당하자 분당하자 하는데 여러분 분당 창당해가지고 압승한 기회 일이 없어요. 지난번에 안철수가 분당에 나가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안철수 당이 좀 얻었지 않아. 안철수 아주 전라도 쪽을 그래가지고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더 약간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그때 둘이 힘을 합쳤더라면 과반 이상 얻어가지고 지금 또 전국이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자꾸 분당하자 찬당하자 하는 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함께 을사오 겸요오적들 우두머리들을 쳐내고 이렇게 새로 이번 총선을 맞아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영장 실시 심사가 끝나면 박근혜는 그 검찰청 대기실에서 기다렸는데 이재명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간다는데 야 구속 될지 말지 모르는 사람을 구치소로 가는 거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도 검찰들의 인권유린 아닌가 생각해요.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구치소로 보내야지. 그러니까 아직 발부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왜 구치소로 그러니까 보내냐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누가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심사하는 기간에 어디다가 지정을 한 것이 의례적으로 쓴 거니까 끝나봐야 알아요. 구치소까지 갈지. 근데 유창훈 판사가 그냥 가지 말라 하면 안 가요. 여기서 그렇죠. 대기해라. 예, 예. 몸도 아프고 한데 왔다 갔다. 예. 지금 뭐 서울의 소리 차량은 방송차는 구치소 가서 지금 거기 집회 준비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안 가버리면 우리 나도 끝나고 서울구치소로 가볼까 하는데 근데 그러면 박근혜가 9시간 걸렸고 이재명 대표는 10시간 이상 걸리니까 저 어쩌면 저녁 10시까지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내일 한 새벽 6시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네. 근데 영장 실시사면 구치소는 24시간 넘을 수가 없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내일 10시 전에는 결과가 나오고 네, 그렇죠. 늦어도 내일 아침 10시 전에는 결과가 나온다. 그렇다고 보겠죠. 근데 이제 나는 이번에 참 우려되는 부분이 혹여라도 유창원 판사가 이 윤석열 검찰들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입김만 들어가지 않았으면 무조건 이건 기각이란 말이에요. 저 제1야당 대표로가 무슨 도망갈 일이 있어요. 뭐 이미 드러난 증거를 숨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유창원 판사가 충청도 사람이더구만 보니까. 대전고등학교 출신이고 한동훈이하고 73년생 같은데 김재화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아이 받아봐요. 왜 전화를 김재화 씨라고 치훈순의 전저 남편 치훈순의 여보세요? 예, 전화 왔네요. 방송부터? 아 지금 형님. 방송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예 요즘 저 치훈순 구속돼갖고 보석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김 선생님 잘 계셨어요? 네 누구요? 저 백은종이라는 사람이에요. 아 백은종 씨? 네 나하고 지금 방송 중에 전화가 와서 한 말씀 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저 모르죠.
무슨 정대택이 은순이 면이 가냐고 물어봐요. 밥이랑 먹었는가 해서 지금 전화해. 아니 저 은순이 면이 한번 다녀오셨어요? 안 갔어. 신청하니까 안 된대요. 신청으로 저 전화번호를 자꾸 오더라고. 예. 오는데 예. 그 뭐 면이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근데 예, 뭐 소식은 좀 들어보셨어요? 아니, 미운하거나 애정이 있는데. 예. 안 됐어요. 그저 뭐지 가자고 저 그 저기야 그 작은 아버지. 예. 그 최재형 아버지도 가자고 했더니 가보자고 하자 했더니. 예. 거기를 내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안 간대. 아 최재형 아 그래요? 최영 선생 작은 아버지. 안 간대. 어 통화했어? 아니 안 가는 게 맞지 그. 저기 그 최재화 씨나 같이 지금도 소식 이렇게 주고받는 거냐? 오늘 그 행사하는데 그 이건희 따라다니고 직원들이 양쪽 배 아파서 못 살았어. 아 김건희 그게 지금 이재명 대표 영장 심사 받는 날 맞춰가지고 두 연놈이 거기 가서 비 맞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왜? 아 그리고 김건희가 그 엊그저께 미국 갔다 오면서 공항에서 윤석열과 악수하는 거 보니까 같이 안 사나 봐. 이제 헤어지자고 악수하는 것 같은데 요즘 뭐 따로 산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뭐 왜 그러면 미친년들인가 봐. 그 미친년놈이라 그렇지 부부간에 무슨 악수를 하고 그래요. 그 정신이 이상 혼미해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멋인가? 네. 그것들 앞으로 뭐 저 빼떡만 하면은 못 살 거요. 예. 빼떡만 하면은 둘이 뭐 해줘. 아 그 뭐 저기 맞지를 않은 걸 어떻게 같이 살아. 아 근데 저기 그래도 옛날에 같이 살던 분인데 최은순 씨한테 유로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누구한테? 최은순한테. 명신이 형 더 친했대요. 명신이한테 그럼 한마디 해주세요. 명신이 훈계 좀 하나 해주세요. 잘 있냐 그러죠. 예. 근데 예. 그것들 앞으로 그 조금만 멀으면 당장 하차요. 예. 그나저나 그 저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해요. 그 나 방송 늘 그 우리 백승재하고 정대택이 나오는 그 방송 늘 보는데. 예. 감사합니다. 아니, 후원해서 고맙다. 네? 후원해주세요. 아 그리고 서울의 소리 후원도 하셨다면서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후원금 다른 데 안 쓰고 제가 열심히 김건희를 깜빵으로 보내는 날까지 꼭 그렇게 쓰겠습니다. 아. 예, 아이고 잘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래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몰라 가는. 예. 그저 등잔불이가 이제 깜빡깜빡 등잔불 아 지금 김건희가 등잔불이 깜빡깜빡 거리는 바람 앞에 등불이란 말씀이죠? 그러죠. 그 예감이 오십니까? 촉이 따고 오세요 그렇게? 그런 애라고. 나는 촉이 따고 와. 아 옛날부터 원래 그런 애잖아요. 김건희하고도 잘 아시잖아요. 차도 태워다 주고. 네, 잘 알죠. 김건희가 착한 일도 했나요? 살아오면서? 저 그런 것은 모르고. 근데 김건희가 그때 가기 쟤는 내한테 잘했어요. 예. 잘했어 내한테.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 영부인 되어버리니까 내가 그냥 그 내가 멀리 울죠. 근데 잘 오면은 뭐 선물도 보내주고 그랬나요? 아니 그런 것은 없었고 선물 보낼 수 있는 돈 그때 돈도 없었고. 근데 뭘 잘해요? 뭘 잘해? 나는 뭘 말로 잘했나요? 아, 뭐 둘이 지금 남미 호랑개기 얘기, 아, 참 저 여호와 증인 얘기도 하고. 아, 둘이 여호와 증인 얘기 많이 하셨어요? 차도 태워 다니고. 예. 아, 여호와 증인 그거 열심히 하면은 여호와 증인들은 서로 말 많이 하잖아요. 말도 잘하고. 예. 나도 여호와 증인 믿었거든요. 예, 예. 지금은 천주교는 믿는데. 예. 여하지게 나도 믿었어요. 아 그래요. 하여튼 우리 선생님 예. 요 최은순이 뭐 석방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최은순이가 석방되면 좋겠어요. 그 감옥에서 정대택 회장 말씀같이 옥사하면 좋겠어요. 안 그래 안 나와야지 나오면 안 돼. 아 옥사해야 맞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지. 아 그것이 지 그러니까 요. 법원에서 그런데 뭐 예. 지금도 죽으려고 찾고 오는데 예. 응? 나와놓으면 지방대로 죽어볼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못 나오게 기각시킨다고 자살할까봐. 아. 자살할까봐. 아, 저 구치소에 놔두는 게 자살 못하게 방지는 좋아요. 거기는 감시하잖아. 못도 전부 쉬못이 아니고 그 뚝 부러지는 못으로 받고 줄도 안 줘요. 목매달까봐. 그저 이 줄을 못에다 걸지 못하게 못이 전부 플라스틱으로 뚝뚝 부러지는 못 맞죠? 예. 나도 빵잽이잖아요. 서너 번 갔다 왔어요.
나는 지금 90이 되더라지만 네.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 아, 그러면 안 가야.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예. 그 저기 언제 최은수 씨 나오면 모시고 서울의 소리 한번 오세요 같이. 예, 그럼.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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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까지 최은순과 최은순이 본남편 죽고 두 번째 동거를 하다가 최은순한테 배신을 당해서 그냥 어떻게 하고 다녔죠? 최은순 저기 본남편이 살았을 때부터. 그러면 그 최은순이 본 남편이 네. 그 김광섭이가 네. 그 양평에 군청에 네. 무슨 과장한 게 아니고 네. 사진과 직원으로 있다가 네. 그만두고 어떻게 이제 부동산에 맛을 들였어요. 아. 부동산에 그때 이제 지금 전화 오신 분이 네. 송파구 석천동에서 부동산을 했어. 한국일보 그 지국장 하다가 옛날에는 그 인터넷 신문 안 나올 때는 종이 신문이 제일 아니요. 지국장 하면 기자증도 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걸 하다가 네. 이제 그 김광섭이 이 남편이 먼저 이 사람을 알아. 알으니까 어느 날 집 각시라고 왔는데 최은순이요. 그러면서 이제 김광섭이가 몸이 아파. 간 질환으로 기운이 없어. 좀 나쁜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래서 통화했는데. 아,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 최은순이 남편을 이 아저씨 지금 이 아저씨 가게 보라고 하고 둘이 강진 다니면 땅 장사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 양반한테 최은순이가 부동산을 배웠어. 근데 정기타 기장님하고 다닐 때도 예. 정 기장님을 홀리려고 최은순이가 예. 예, 그냥 그 운전할 때는 꼭 앞자리에 앉아서 허벅지에 손 올리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렇게 했는데 최은순은 기본적으로 그 뭐냐는 최은순, 예, 김건희는 예, 남자를 매우 밝히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 최은순을 예. 처음 만났을 때 예. 처음에 일면식도 네. 없이 저희 네. 사무실 와가지고 네. 저보고 막 깜빡하는 거 회장님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딱 이제 그 얘기는 길어지니까 네. 저보고 점심 타시라고 그러니까 결론 네. 길어지니까 마지막 최은순의 연정을 받아서 만리상상을 하룻밤이라도 샀더라면 오늘날 윤석열이가 대통령도 안 되고 최은순이가 네. 깜빵도 안 가고 정대태가 대통령을 만날 일도 없고 나 만날 일도 없고 좋은 세상이 되실 텐데 네. 그 연정 하룻밤이라도 좀 그 여자가 한이 맺히면 5년에도 처리가 만나온다고 뭐 그 부분은 제가 뭐 부인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한번 네. 다시 하세요. 부인 않고. 그러니까 아까 모전 여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얘가 돈 10억을 투자하기로 해놓고 자꾸 딜레이를 시키니까 내가 천공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회장님 2년을 미뤄보세요. 하다가 어느 날 지 딸이 나를 보고 싶다고 보잔다고 예. 데리고 와가지고 뭐 데려온 게 근데... 그 아들도 있고 한데 김병신을 데려온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해명하셔야 됩니다. 와, 목사님 진짜 놀랍네.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 실화소설 세븐 스캔들. 장작 6개월간 54차례 7시간 30분의 통화와 담배통의 메시지에 이명수 기자에게 이중수 파일을 요구하는 김건희의 언론 포석과 국민들이 경악할 놀라운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연구인 김건희에 대한 검증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김건희의 거듭되는 보복 경고를 감수하고 국민의 할 권리를 위해 녹취를 공개한 이명수 기자. 하지만 정파와 언론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녹취록 검증이 왜곡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바로 7시간 녹취록이 반드시 모든 국민 앞에 재검증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븐 스캔들은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와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